kiss for you. (웃음) 자, 오늘 3월 31일 금요 생방 첫 번째 개편입니다. 8시 43분 843 외쳐. 843 업버튼 한 번씩 누르고 갑시다 여러분. 843이야 지금 시간 봤는데. 843 못 보신 분들은 유튜브 한 번씩 보고 오세요. 자, 거상 닉네임 나루토고요. 나루토 좋아하시나봐. 신용등급은 101입니다 아마 신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아까 글은 못 읽어봐가지고. 자, 전장 잔액은 1억 8,600만 전 있는데 뭐 그냥 서민 유저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드마시아 고고싱 리고. 자, 캐릭터 견적 한번 내봅시다. 어디를 깎고 어디를 넣고 어디다가 보형물을 넣어야 되는지, 눈을 짤지 코를 높일지. 성형수술 한번 해볼게요. 캐릭터 아 지금 뭐 타저정령 지금 상급 기어다니죠. 잠깐만, 타저정령이 상급이라. 다클라 유저다. 이거는 다클라 유저일 가능성이 높고. 근데 뭐 신수분은 없어요 아직까지. 근데 본 캐릭에 신기하게 타저정령이 있나? 뭐지? 다클라 중에 투클라라고. 그럴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리고 계획차가 메인 딜런 것 같습니다. 계획차 당군의 거울 끼고 다니는 거 보니까 전투력 한 100만 정도. 본 캐릭 볼게요. 아, 본 캐릭이 딜런가요? 귀테셋에다가 아 주영복. 요러면은 마저가 마저만 극도로 놓고 타저가 아주 그 패망일 텐데. 타저 지금 110이죠 이걸 어디 사냥하는 거죠? 이러면 타저 사냥 또 가기 힘들어. 거기다 오행기도 없는 것 같은데. 라샤 보호막으로 얘 충당이 안 돼. 이런 무조건 마저 사냥 타야 돼. 그렇죠. 불도마뱀 꼬리 암호화된 지도. 그리고 얼어붙은 뼈조각. 죄다 뭐 그 불도마뱀 같은 경우도 그렇고 타저가 그렇게까지 뭐 중요하지 않은 사냥터들만 지금 다니시는 겁니다. 왜? 여기 산문 관련된 아이템이 하나도 없잖아. 그지? 왜 못 가? 산문한테 빠따 한번 맞는 순간 얘 저승으로 가는 거야. 지금 맹호 맹호도 지금 187레벨밖에 안 돼요. 장수 소개드리겠습니다. 자, 맹호, 김유신, 봉비, 발수석거, 라시아, 페르난도, 계육차. 지금 뭐 풀선병에다 장수 세팅은 완벽하죠. 깔끔합니다. 너무 좋은데. 전형적인 본캐 온라인 하시는 유저분이신 거죠 뭐. 그 다음에 계획차 같은 경우에도 어허 얘도 딜런가? 시나리오 모드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계시고요. 그냥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플레이 그냥 재밌게 하고 계시는 아마 무자본 유저분이신 것 같습니다. 잠깐 방제 좀 바꿀게요. 개평 무자본 유저의 완전 정석 캐리. 계획차도 딜러 스탯이지. 그렇지. 아 이거는 근데 얘를 써도 되고 얘를 써도 되고 이거 둘 중에서 뭘 쓸지 이건 조금 고민되긴 하시겠다. 그 다음에 신기전화살 요거는 뭐 개북차 맞추려고 모아놓으신 건가요 혹시? 그런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페르난도 기테셋 깔끔하죠. 풀백은 아니고요. 뭐 저 방구셋도 안 끼고 있습니다 아직. 라시아 기테셋 너무 좋은데요. 라시아까지 있는 걸로 봐서는 아마 다클라인 것 같아. 투클이든 삼클이든 간에. 근데 본 캐릭에 타저 정령이 있으니까 아마도 투클 쪽이라고 예상을 하신 분들 많은 것 같습니다. 3클라는 본 캐릭에 물정 아니면 바정 넣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캐릭에 마저 정령이랑 타저 정령 쪽으로 넣는 경우가 많아서. 근데 투클라 같은 경우는 바람 정령이나 물정을 빼고 마저 정령 그 타저 정령을 양쪽에 하나씩 이렇게 나눠 놓는 경우가 많지. 그것 때문에 아마 투클라라고 예측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다음 무당개구리 뭐 잡고 계시고. 봉비도 아 딜러 스탯이네요. 봉비도 얘 뭐 마룡 잡는 건가요? 지금 이 정도 마룡 잡기는 좀 빡셀 것 같고 홍자까지는 아마 간신히 잡아내지 않을까 싶네. 라샤까지 있으니까. 그 와중에 앨리스 복장 남캐가 이걸 개슬프다고. 깜빡이도 안 켜지고 18개. 아 SK님 18개 고맙습니다. 퓨어 왕클이라고 다클 진입시키 같은 거 여쭤보려고 한다고. 왕클이야. 아니 퓨어 왕클인데 여기다 타저 정령을 넣어놨어요. 왜? 일반적이지 않은데. 원클인데 타저 정령 본 캐릭에 넣었어. 희한하네. 그거 나중에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그것도 심지어 상급이야. 알겠습니다. 질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SK님 별풍선 4개 8개 고맙습니다.
자, 딜러 역시나 본캐릭 계획 둘 다 딜러라고 하고요. 질문 내용. 칠지도 거물 재료를 다 모았는데 뇌건 팔고 알파하면 칠지도 재료를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 8억에 제가 아까 칠지도 그 퀘스트 아이템 못 본 것 같습니다. 여기 어딘가 있나 봐요. 7, 8억에 아유 또 별무선 18개 너무 감사드립니다. 7, 8억에 매물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만들만 할까? 유튜브 무기별 비교는 정독을 했지만 1,000만 원 단위도 아쉬운 초보라. 그렇지. 선뜻 쓰기 아까워서 여쭤봅니다. 자, 요것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타저정령은 뭐 있으면 좋으니까요. 어제 뭐 원클라 유저분들도 타저 있으면 좋지 뭐. 나쁠 건 전혀 없지. 나중에 아마 바정이나 물정 쪽도 같이 맞춰주시면 좋지 싶습니다. 지금 칠지도랑 뇌검 사이에서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 SK님 별무선 또 7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칠지도는 맞춰도 전혀 나쁠 건 없어.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느 정도는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서브 느낌이야. 서브 컨텐츠. 지금 뇌검이랑 좀 느낌이 다릅니다. 뇌검은 왜냐하면 갖다 팔 수가 있잖아. 근데 칠지도는 한 8억 정도는 그냥 거기에 돈이 묶이는 거예요. 나중 가서 아까도 말했지만 그 기린 맞추는 게 70억 정도가 되는데 몸값만, 그게 장난이 아니죠. 살인적입니다. 지금 그리고 플레이하시는 스타일 자체를 봐도 무자본으로 지금 플레이를 하시는데 8억이면 크죠. 그런 좀 리스크를 감안을 하셔야 되고. 근데 대신 뇌검보다는 확실하게 한 끗발 위에 무기긴 합니다. 그래서 끼고 싶으시면은 굳이 뭐 끼셔도 되고. 뇌검도 뭐 좋은 무기니까요. 220렙까지 업해서 현명창 들면 만렙까지 전혀 무리 없죠.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솔직히 지금은 칠지도 쪽에 투자하시는 건 좀 말리고 싶은 게, 아직 안 맞췄다면 지금 주작이 많이 데미지 상승이 있었어요. 그래서 추후에 주작으로 넘어가는 게 아마 계획차나 계획차 키워놓고 본 캐릭보다는 주작 쪽으로 키우는 게 나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아마도 그렇습니다. 제 생각엔 그렇고. 그래서 칠지도를 정말 꼭 맞추고 싶으면 맞추셔도 되는데 굳이 안 맞춰도 상관없다면 그거를 세이브 해가지고 최대한 기린 쪽으로 좀 방향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뭐 질문 있으면 또 해주시고요. 칠지도 쓰임새가 많다고. 근데 딱 그냥 진짜 냉정하게 팩트만 말해서 현명창 vs 칠지도, 아 물론 뇌검이랑 뇌검 vs 칠지도는 안 돼. 칠지도가 훨씬 위야. 근데 현명창 vs 칠지도는 어제 본 캐릭 만렙 찍는 용도 아니에요. 둘 다. 그 이후에는 그냥 묻힐 거 아니야. 뭐 기린 나오고 이러면 그게 거기서 거기야. 뭐 칠지도 같은 거 들고 돌쇠 같은 거나 얼음개 같은 거보다는 사계심 던전하고 뭐 산문 이 정도까지를 위주로 사냥을 하시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산문이나 사계신 뭐 체력 한 6-7만짜리 몬스터는 현명창으로 패든 칠지도, 솔직히 그잖아, 현명창으로 패든 칠지도로 패든 거기서 거기야. 칠지도는 그냥 정말 그냥 매니악한 무기다. 맞추고 싶으신 분들만 맞추시면 되지 굳이 뭐 현명창 낄 수 있는데 거기다 칠지도 낄 필요까지는 없다. 그렇게만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칠지도 들고 3클 해볼까 했는데 주작으로 돌아가야겠군요. 저는 그거를 좀 더 추천드리고 싶어요. 주작까지 넘어가면 얼음개랑 돌쇠까지 무난하게 넘어갔다가 뭐 주작 만렙 찍고 그거 석상화 시켜도 되고 뭐 좀 아깝긴 하겠지만, 아니면 그 주작 만렙 찍은 거 갖다 돈 벌어가지고 그걸로 지국천왕까지 넘어가도 되고 뭐 어떤 테크든 상관없지. 아무튼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캐평으로 넘어갈게요. 뭐 성가시나님 또 질문하실 거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세팅이 너무 완벽해. 여기서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어. 무조건 3클라 지금 바로 입문이 가능합니다. 클라 캐릭 두 개 만드는 순간 모자른 게 하나도 없어. 근데 다만 좀 모자르는 게 본 캐릭터가 아이템이 너무 맞은 쪽입니다.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대부분의 초보 사냥터들은 주로 타저 쪽에 몰려 있어요. 뭐 산문이나 사계신 던전이나 주로 타저 쪽을 먼저 필요로 해. 그래서 마저 쪽보다는 일단은 타저 쪽에 좀 더 집중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뭐 이 정도만 돼도 뭐 그렇게 막 썩 많이 죽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라시아도 있으니까. 뭐 타저 영역도 상급이고요. 그죠? 주막 봤냐고? 주막도 한번 보고 갈까?
아무튼 저는 뭐 캐평 마쳤습니다. 뭐 시청자분들도 궁금하신 거나 제가 못본거 있으면 또 알려주세요. 그렇죠. 이거 개북차 전용 무기 맞추려고 이렇게 놔둔 거야 보니까. 아니면 뭐 백이종군, 그 백이종군한테 이제 안 나온다 그러던데. 백종 때문은 아니겠구나. 대만을 마지막에 와서 맹호랩이 나서 3문 갔다가 터지길래 마저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보통 3클라 입문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루트가, 그러니까 대만을 먼저 가라 그래. 나는 차라리 3클라 최대한 빠르게 입문하고 싶은 사람. 부캐릭에도 맹호 맞춰놓고 본캐릭에도 맹호 맞춰놓는데 맹호를 일단 딜러로 쓰라고 그렇게 저는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맹호 딜러로 써서 한 210레벨 내지 220레벨까지만 올리면 3문이 아무리 쳐도 안 아파. 맹호 메인 딜러로 쓰면. 근데 계급차 같은 거나 이런 거 먼저 써버리잖아? 그럼 맹호 못 쓴다? 너무 답답해서? 알겠죠? 맹호보다 계급차나 뭐 이제 각성동방이나 이런 게 한끗발 위니까. 오행기 있네 창고에. 게임을 기본적으로 굉장히 잘 하시는 분 같습니다. 이제 다음 캐릭 넘어갈게요.